자, 저번 시간에 로컬 도메인으로 연결을 웹훅을 해봤으니까 이번 시간엔 텔레그램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여기 퍼스트 스텝에 그냥 텔레그램 이렇게 검색해서 트리거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온 메시지 해가지고 불러오면요. 어카운트 온 메시지에서 얘가 여기에 어세스 토큰 넣어주는 거 아시죠? 저번 시간에 했었지만 너무 오랜만이기 때문에 요 보파더 이 보파더리하고 여기에 보파더 이렇게 검색하시면 보파더 나오죠? 얘한테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제 명령어들이 쭉 나오죠? 그러면 마이 봇 이렇게 해가지고 내 토큰 뭔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쪽에 나오는 거 복사해가지고 여기 쪽에 복사해서 넣으면 이렇게 녹색으로 뜨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토큰으로 해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서 실행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테스트 한번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안녕 하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 보파더한테 안녕 하면 안 되죠. 자, 여기서 안녕 하고 쓰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제 토큰 요걸로 넣어줬기 때문에 거기로 생성된 방에서 이렇게 하면은 안녕 하고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볼수 있어요. 여기에 챗 아이디가 나오는 것도 볼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리플라이 할때챗 아이디 써야 되니까 복사를 하나 해둘게요. 이거 나중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옵시디안이고 했었죠. 컨트롤 N 누르면은 새로운 다큐먼트 생기고 컨트롤 V 해주고 여기서 Alt 플러스 햅틱 누르면 이걸 코드로 저장된다 그랬죠? 이렇게 복사를 할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바로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복사를 해뒀습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준 상태에서 이 AI 에이전트를 하나 붙여주고, 이 AI 에이전트에는 봇을 하나 붙여주겠습니다. 자, 오픈 AI 봇을 하나 붙여줬고요. 그 상태에서 얘를 한번 볼게요. 지금 빨간불이 뜨죠? 제대로 안 넘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이게 안 넘어가요. 그러면 이거 고치는 거는 요 위에 이거를 커넥티드 챗 트리거가 아니고 그냥 디파인 빌로우 해가지고 여기 쪽에 예 텍스트 안녕 이렇게 넣어준 거를 이렇게 하면은 잘 넘어가는 걸볼수 있죠. 테스트에서 답변 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해서 갔을 때 답변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얘를 다시 텔레그램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텔레그램 이렇게 해서 리버 챗 메시지 해가지고 샌드 메시지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메시지 해가지고 샌드 메시지 해주면 돼요. 이거 챗 아이디를 클릭하라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챗 아이디 알려줍니다. 그럼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도 되고 아까 여기 쪽에 이거 복사해놨던 거 요거를 여기다 넣어도 돼요. 챗마다 이런 아이디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채팅방을 대표하는 아이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저기 이렇게 넣으면 자, 끝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워크플로우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보시면 안녕 이후로 지금 메시지가 하나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면은 액션을 받아서 바로 이렇게 생성해 주는 거예요. 한번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지금 밀린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따로 생성 안 해주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일을 할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지금 빙글빙글 돌면서 생각을 하고 생성한 거를 여러 아이디어를 이렇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생성된 걸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똑똑하게 만들어 주려면은 메모리를 좀 붙여줘야 되겠죠. 자, 심플 메모리를 이렇게 붙여줬는데 심플 메모리를 붙일 때 여기 쪽에 이렇게 빨간불이 뜨는 걸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빨간불이 뜰 때는 어떻게 하죠? 빌로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전에 있었던 요 업데이트 요거를 끌어다가 붙이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빨간불이 없어졌죠. 그러면 요것도 잘 붙여준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MCP까지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걸 NADN을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냥 간단하게 빨간불이 뜨면은 요걸 고쳐주면 되고 고쳐줄 때는 예, 위에서
이제 앞에 있었던 노드들을 그냥 불러오면 된다. 예, 노코드는 쉽게 쉽게 생각하면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MCP 저번에 만들어줬던 거 지금 활성화되고 있죠? 여기에서 이거 더블 클릭하면 프로덕션 서버로 해서 지금 복사를 했고요. 여기 쪽에 툴에서 MCP 해서 붙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줬죠? 그러면 요게 붙은 거고요. 여기 MCP 이렇게 넣어주고 지금 쓸 MCP들을 좀 붙여주겠습니다. Get 이벤트, Create 이벤트, 요 Q&A 체인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를 좀 붙여줄게요. 데이트 타임은 붙여줄 필요가 없죠? 예. 뭐 이렇게 이 정도만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제 구글 캘린더에서 얘네들을 실행해주는 애들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준 겁니다. 여기 쪽에 MCP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려면 얘네들을 또 붙여 넣어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픽스드로 하면은 이게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익스프레션스로 한 다음에 요걸 클릭해주면 요거 전체를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 있구나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거를 가져와서 조금 변경을 해줬어요. 여기 AI 에이전트에 시스템 메시지를 넣어줘서 MCP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줬고, 익스프레션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kindly answer in Korean으로 했어요. 그래서 컨텍스트도 awareness 해주고 이 MCP 툴을 오퍼레이션 하는데 current time은 now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좀 줄여줬고, 다큐먼트 캘린더, 이 다큐먼트 체인 예전에 있었는데 이거는 지워줬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도구들 캘린더하고 타임을 이렇게 넣어줬고요. 이 크게 보면은 위에 롤이랑 룰이랑 이 툴, 그리고 리콜 프로토콜 이런 식으로 해서 AI를 일을 잘하게 만들려면 이 롤을 잡아주고 룰을 줘서 태스크를 좀더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툴을 붙여줘서 이 툴을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해라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MCP 자체에도 디스크립션이 있기 때문에 그 디스크립션도 참조를 하고 이 시스템 메시지도 참조를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잘 불러올 수가 있어요. 컨트롤 S에서 이거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붙였죠.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다시 보내주는 거. 이렇게 해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돌아가고 있고요. 자, 오늘 일정을 확인해줘. 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미리 던져줬던 그게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답변을 해주겠죠. 자, 오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 제가 아까 잡아줬던 요거를 지금 보여주는 걸볼수 있어요. 자, 이 모델을 조금 더 똑똑한 모델로 선택을 할게요. 4.1이 이 4. 4.5미니는 약간 모델을 불러오는데 좀덜 똑똑한 것 같아서 4.5, 4.1미니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더 똑똑하게 설정이 되고 이게 이상이 없기 때문에 얘를 액티브로 해줘서 이 MCP를 설정을 해주는 요 텔레그램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정을 생성해줘.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표시는 안 나지만 뭔가 이렇게 생성이 된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정을 좀 자세하게 한번 보면은 여기 지금 8시 22분인데 9시 22분에 이렇게 편집 완료 일정이 이렇게 생성된 걸볼수 있죠. 이렇게 해서 뭐 디스크립션으로는 내용들 추가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 여기선 그냥 대충 이렇게만 해줬기 때문에 제목만 들어간 걸볼수 있어요. 내 일정을 이렇게 수정하고 확인해주는 이 AI 에이전트를 텔레그램에 붙여서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예전에는 좀 복잡한 노드로 만들었다면 지금은 이 웹훅 설정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 에러가 나는 것들은 이 녹색이 뜰수 있도록 define below로 해서 앞에 거 끌어서 바로 붙여주면 된다는 거 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팁을 드리자면 바로 앞에 거는 그냥 JSON에서 이걸 끌어다가 붙이면 되고요. 이게 제이슨이 요한 개의 노드를 뜻하고요. 여기 제이슨 보시면 한 개의 노드죠. 이한 개의 노드에서 그 하위 구조인 이 메시지,
그 하위 구조인 텍스트 이렇게 해서 끌어다가 가져온 거예요. 예, 테이블 보시면은 이게 더 명확하네요. 이게 하나의 JSON이고 여기에서 텍스트 이렇게 가져 메시지의 텍스트 이렇게 가져온 거죠. 이 앞에 다른 노드가 어쨌든 붙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냥 JSON이 아니고 노드 이름 한 다음에 여기에 아이템 이렇게 아이템 쓸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한 다음에 JSON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앞에 거 그 노드의 아이템들을 가져와서 그 JSON을 파싱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요 구조만 알아주면 이 NAD는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AI 하는 아이였고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